자, 화염 자동차!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포켓몬 하트골드 할 때, 이게 약간 게임 시간이 현재 시간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에만 방송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 게임 내에서 밤인 겁니까? 강하다면 여러 가지 요령을 가르쳐 줬으면 해. 내가 방송할 때는 밤밖에 안 나오겠는데, 이러면? 짧은 치마, 이화가 승부를 걸어왔다. 자, 이화여대를 졸업했다는 바로 그 이화입니다. 보송송, 아, 보송송 아래가 저렇게 생겼구나. 맨날 뒤통수만 보니까 몰랐는데, 아래는 옷을 안 입고 있구나. 약간 변태네요. 네, 위에랑 머리만 옷을 입고 있는 약간 변태성이 있는 그런 친구였네요, 보송송이. 자, 물기로 저는 풀죽기를 노리겠습니다. 아, 전기자석파 안 좋네요. 밤의 왕제. 밤의 왕제. 자, 화염 자동차. 전기자석파의 마비효과 때문에 이게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아, 곰돌이프 같은 친구예요. 그러게요. 거기다 암컷인데, 아이구야. 수컷도 아니고, 넣어버렸다. 그리고 고라파덕이 나왔다. 파덕? 화염 자동차!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아, 효과 별로죠. 당연히. 바뀌었으니까. 자, 물기로 잡겠습니다. 물기. 우와. 오, 사슬묶기 연출이 다른 포켓몬이랑 다른 것 같은데, 쟨? 자, 물기로 계속하겠습니다. 원래 바꿔야겠지만, 포켓몬을. 예, 그래도 우리 가디를 레벨업 시켜주려고 가디로 밀겠습니다. 그냥 물대포 맞았어요, 젠장. 안 죽었어 근데. 그리고 마비 효과가 튼튼밀크. 와, 가디 죽었겠다. 죽겠다. 염동력. 자, 아직은 살아는 있습니다만 가디로는 못 잡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걸 가디를 지금 계속 쓰는 이유가 가디의 레벨을 좀 올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쓰는 건데. 물기가 봉인당했습니다. 아, 못 죽이겠네요, 이건. 화염 자동차 한번 써보고, 그냥 바꿔야겠다. 죽었네요.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보송송을 꺼내서, 보송송으로 전기로 지져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쇼크! 아무튼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감전 당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꽤 있을걸요? 제가 보기엔. 자, 교체는 안 합니다. 그냥 보송송끼리의 대결. 이게 뒤통수만 보이면은 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있는지 몰랐는데. 아, 이거 쓰지 말걸. 저렇게 하의를 안 입고 있었네. 그러게요. 예. 결국에는 자, 또 마비도 걸렸고요. 이거 한번 갔다 와야겠다. 자, 이렇게 잡았고 레벨이 25로 올랐습니다. 보송송 충전. 보송송 몇 대 진화하는지 아시는 분? 자, 충전이라는 스킬을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 다음 턴에 쓸 전기 타입의 기술의 위력을 올린다. 특방도 올라간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 30 고맙습니다. 이거는, 몸통 박치기를 빼고 배울까? 솔직히 안 쓸 것 같긴 해. 제가 보기엔 전혀 안 쓸 것 같은 스킬이긴 한데, 근데 몸통 박치기조차 안 쓰는 건 맞으니까, 저는 여기다,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박치기를 빼고, 충전. 뭐, 안 좋으면 나중에 바꾸고. 솔직히 충전이랑 이 스킬은 안 쓸 것 같아요, 잘. 그렇구나, 그렇게 싸우는 방법이 있구나. 상금으로 304원을 뺏었다. 좋습니다. 님님 선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와, 저기 또 저렇게 되는구나. 자, 전화번호는 가르쳐주지 않겠습니다. 저는 비싸니까요. 자, 님님 어서오시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저걸 또 저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네요. 신기하다. 자, 일단 회복부터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포켓몬 센터 잠깐만 갔다 갈게요. 애들이 가디를 올려야 되는데 계속 죽고 이러면은 언제까지고 크질 못하기 때문에 가디 살리고 애들 좀 상태 이상 풀고 뭐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싼 남자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따라란 단다다란. 자,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잠깐만 상태 이상 해제 아이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사겠습니다. 방금도 약간 싸우면서 그 마비 같은 것 때문에 좀 짜증을 느꼈기 때문에 상태 이상 해독템을 여기서 한번 가서. 아, 약간 선택장애 형이신가 봐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어쨌든 간에 벌레 해피 스프레이는 많이 샀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제 좀 사뒀거든요. 어제가 아니었죠. 3일 전에. 그래도 한 3개 더 사고. 그 다음에 잠 깨는 약 이것도 2개밖에 없네요. 이거 한 5개 더 사고. 그리고 화상치료제 요거 한 2개? 아니야 2개 오케이 더 사고 좋습니다. 요렇게만 사겠습니다. 얼음 상태에는 웬만하면 안 걸리니까 요 상태로 갈게요. 자 어쨌든 다음 마을로 빨리빨리 가봅시다. 네. 아 그래요? 자 가봅시다. 아 근데 그런 분들은 약간 같은 성격인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이성을 만나면은 같이 쇼핑하면서 재밌지 않을까? 둘이 계속 선택장애로 고르면서 막 두세 시간씩 계속 고르면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면서 지금 바로 오늘 공부한 것을 확인해볼까? 아 안 생겨요? 근데 둘 다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재밌게 할 거 아니에요 쇼핑을. 자 마인맨이 나왔습니다. 요번에 그 뭐였죠? 명탐정 피카츄에 나오는 그 마인맨. 자 물어서 저는 요가 포즈 물어서 풀 죽기를 노리겠습니다. 물기 어우 잘 들어간다. 효과 굉장했다. 에스퍼 타입이니까 좋습니다. 효과 굉장했다. 마인맨은 쓰러졌다. 가드 경험치 많이 받았네요. 좋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노리는 거죠. 상금으로 400원을 갈취했다. 좋습니다. 이게 바로 학교폭력의 실태죠. 와 있구나. 대단해 대단하다. 내 꿈은 말이지 오 박사님 같은 포켓몬 박사가 되는 거를 제안한다. 전화번호 가르쳐주지 않을래? 안돼. 아니야 너 싫어. 자 어쨌든 내려가서 다른 트레이너들과 야생 포켓몬들을 자 너 나랑 싸우자. 아항 귀여운 트레이너씨 어떤 포켓몬을 가졌는지 보여주지 않겠어? 라고 하네요. 아 한 번 더 보자. 자 아가씨 백합이 승부를 걸었다. 백합 통통코. 오 귀엽습니다 통통코. 자 귀엽기 때문에 불태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활활 태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염방사. 야 입에서 나가는구나 저거. 야 이런 애들은 대체 위장이 어떻게 돼있는거야? 요렇게 귀여우니까 활활 불태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코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 근데 포켓몬 트레이너도 되게 목숨 걸고 해야겠다. 이런 거 막 불 같은 거 조금만 켜도 화상 입거나 죽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물 지역이나 아니면 비가 내린 땅에서 싸우는데 상대 포켓몬이 전기 스킬을 썼다. 그럼 감전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켓몬 트레이너들도 되게 무서운 직업이 아닌가. 자 어쨌든 가디가 레벨 22로 올랐습니다. 1,008원 많이 주네요. 돈 많은 아가씨였습니다. 좋습니다. 돈 많은 아가씨 좋죠. 아 고무 옷피스 아니면 뭐 그런게 있다든가 인간한테는 해를 입히지 않는다. 네, 그런게 있다든가 뭐 포켓몬의 불은 인간을 태우지 못한다. 네, 그런 설정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화처럼 옷만 태우는거죠. 사람은 못 태우지만 옷만. 자 일단 잡고 포켓몬에 나오는 사람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우리 세계로 따지면 초인들이라는 뇌피셜이 있죠. 아 그래요? 초인들이라고? 자 위쪽에 아이템 여기 이즈렌 풀 회복약을 발견했다. 좋습니다. 풀 회복약 따라라단. 잠깐만 여기 한번 볼까? 박치기 요런 구석에는 뭔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자 너 나랑 싸우자. 풀 회복약 예전에 제가 이런 걸 먹으면은 이제 풀 회복약이기 때문에 풀 포켓몬을 회복하는 아이템이다 라고 드립을 쳤더니 유튜브에서 이즈레님 그게 아니고 FULL 풀입니다 라고 댓글이 달리길래 그 뒤부터는 드립을 안 칩니다. 자 어쨌든 물기 저는 그냥 재미로 드립을 친 거였는데 그게 달린 뒤부터는 제가 드립을 안 칩니다. 그니까 그 드립을 안 칩니다. 그니까 아니 난 드립을 쳤던 것 뿐인데 이즈레는 기가 죽었다. 자 두두도 역시나 물기로 그냥 간단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로 상대 두두의 분노
별로 안 아파요. 별로 안 화난 것 같아, 두두가. 좋습니다. 이 두두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요즘 동물원들이 되게 인기 없어가지고 요즘이라기보다는 그냥 몇 년 사이에 동물원이 되게 인기 없어서 돈도 잘 못 벌고 망하는 동물원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엔 부디 동물원 같은데 같이 다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승전 연애설로. 이즈레님 최종 주력은 전용, 장크, 윈디, 라플라스인가요? 그 넷은 일단 확정이죠. 네. 나머지 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 둘은 자 이렇게 넘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한번 챙겨봅시다. 교토리 나무가 있다. 하얀 교토리다. 하얀 교토리를 손에 넣었다. 교토리가 근데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교토리가 뭐예요? 교토리 뭐지? 아 여기 내려오면 다시 못 올라가는 덴가? 아 도토리예요? 아 도토리구나. 오케이 고맙습니다. 도토리가 교토리구나. 저기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먹어야 될까? 왜? 웬 신사가 바오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지. 포켓몬 도감. 오랜만에 보는구나. 나의 이름은 바오바. 거꾸로 해도 바오바지. 예전엔 연분홍 시티에 사파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 레드 때 그 사람 아니야. 틀리 찾아주던 사람. 세상 참 새로운 놀이가 계속해서 등장한 탓에 시대에 뒤떨어져 버리게 됐어. 나의 사파리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외국에서 기술을 배워 최신형 사파리를 신청 시티에 오픈하려고 하고 있지. 여기서 너를 만난 것도 하나의 인연. 서로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겠나. 이거는 전화번호 등록해야겠다. 자 사파리 이거는 하겠습니다. 좋아 훌륭해. 이즈렌 바오바르 포켓기어에 등록했다. 사파리는 다녀야지. 그럼 완성되면 포켓기어로 연락하지. 오 바오바 좋습니다. 사파리 예, 암호죠. 사파리 게라도스 망나뇽이 짱 좋은데 그 망나뇽은 제가 그 아까 말했다시피 도박을 많이 했어요 따로. 근데 민용을 살까 말까 하다 그냥 안 샀어요. 저번에도 망나뇽을 썼었으니까 요번에 또 망나뇽을 쓰는 거는 너무 똑같아 보일까봐 제가 일부러 민용을 요번엔 망나뇽을 안 키우려고 안 샀습니다. 초능력자 가인이 나타났다. 가인 그러고 보니까 부하걸 가인은 지금 요즘 뭐하지? 네 하염. 자 야돈이기 때문에 보송송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송송 갸라도스. 근데 물 포켓몬이 이미 지금 둘이나 있어서 예, 그 맞아 민용은 레드 때도 되게 쉬웠어요 얻기가. 자 전기 쇼크. 자 우리 충전이란 스킬을 배웠으니까 이펙트를 한번 보기 위해서 다음 포켓몬한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이랑 빨강을 섞어보면 맛있을 것 같다고? 야도는 자 포켓몬을 교체하지 않고 야도는 역시 보송송으로 그냥 상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충전으로 한번 연출을 보겠습니다. 충전. 와 야 멋있다. 이거 연출 뒤에 막 에네르기파 같은 거 앞에서 쫙 나가면은 장풍 같은 게 쫙 나가면은 되게 멋있겠다. 자 저주 공격 스피드가 떨어졌다. 그리고 공격이 올라갔다. 방어가 올라갔다. 속도를 느리게 하고 공방을 올리는 스킬이네요. 자 지져버리고요. 좋습니다. 효과 굉장했다. 좋아요. 좋은데 니 포켓몬 상금 후 640원을 손에 넣었다. 자 다음 마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지? 이거 트레이너 엄청 많네? 잠깐만 다른데 뭐 특수한 맵 같은 거 없나? 여기 뭐하는 데일까요? 여기는 튼튼목장. 정말 맛있는 막자넨 우유를 드시고 가세요. 아 막자넨 우유 좋죠.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과연 누구 걸 짰을까요? 나의 빌탱크 우유가 나오지 않게 되었어. 우리 집 우유는 유명해. 다들 마시고 싶어 한다고 얘기하지. 오랭 열매를 잔뜩 먹이면 건강해져서 맛있는 우유를 많이 만들어줄 텐데 말이야 라고 하는데 이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오랭 열매가 5개 있어야 합니다. 5개. 근데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 는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가방을 보겠습니다.
자, 오랭 열매가 플랜터를 보고 쓴다. 아, 역시 이게 나오려면 한참 멀었거든요. 하루는 걸릴라나 이거? 어쨌든 다섯 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퀘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징이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우징 보자. 왼쪽 요런 데인가? 잠깐만, 여긴 뭐지? 여기에 밀탱크가 있으려나? 아, 있네 있네. 귀엽다. 애기들이 말을 씹어. 됐다. 얘는 된다. 튼튼이가 기운이 없어. 제일 좋아하는 오랭 열매를 많이 먹어야 하는데. 밀탱 울음소리에 힘이 없다. 밀탱크에 오랭 열매를 먹이겠습니까? 없을텐데? 가지고 있지 않다. 없어요. 다섯 개를 먹여야 되는데. 밀탱 기운이 넘친다. 어쨌든 뭐 그렇다 하는데 내려와서 일단 다우징 머신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등대야? 그리고 그냥 아이템도 있고. 기술머신 60 드레인 펀치를 발견했다. 아마 HP를 흡수하는 그런 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멀 타입에. 자,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어디 보자. 아, 다우징 머신 여기 있구나. 자, 이게 등록 좀 잠깐 해놓고 자전거 등록 빼고. 아, 2번에 되는구나. 2번 등록한 건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 말고 2번 자전거를 해제해야겠구나. 자, 귀찮으니까 잠깐만 해제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 잠깐 빼고 내리고. 폭발 펀치는 있어요. 아, 그래요? 폭발 펀치 이거 되게 귀찮다. 등록하고 지우고 들어가고 나가고 은근히 귀찮다. 자, 1번에 등록해놓고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쓰는 법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어떻게 보는 걸까 이게 지금? 여기가 나지.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건가? 오른쪽 아래에 있다는 표시인가요? 자, 돌아다니기면서 한번 써보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겠네. 꾹 누르고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여기 뭐야? 어떻게 구별하는 거지? 여기 이거 이걸 어떻게 파는 걸까? 근데 이거를 파는 버튼이 뭘까요? 어떻게 얻는 거야 저걸? 아, 저 사람이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 사람이야? 아, 조사한다 키가 있구나. 조사한다. 안 돼. 템이 갑자기 나와요. 한 칸 뒤에서. 한 칸 뒤? 여기? 여기서. 아,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서 조사해야 되나 보다. 됐다. 말한다가 됐네. 한 칸 뒤에서. 뭐야. 포켓몬이잖아. 잠깐만. 뒤로 나와서. 여기였죠? 여기서 조사한다. 아, 이렇게네. 맞네. 방금 건 포켓몬이 가렸고, 이거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작법을 일단 익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지 잠깐 보면서 댕깁시다. 여기 있어. 여기. 신기하다. 플러스 파워를 발견했다. 자, 플러스 파워. 그리고 또 있나? 여기 또 있는 것 같아. 이쪽에. 저기 있다. 와, 진짜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 같다. 포인트업을 발견했다. 자, 또 있나요? 없는 것 같아, 이 근처에. 야, 드래곤볼 찾는 것 같네요, 진짜 완전. 지금 드래곤볼을 찾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아이템이 있었고요. 이제 다 찾은 것 같으니까 다음 마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들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우리 가디의 레벨 위해서 레벨 올려가면서 갈게요. 오랜만에 당청시티에 돌아왔군. 어디 포켓몬들을 싸우게 해볼까? 이 동물학대 현장. 선원 석진. 지석진씨죠? 지석진씨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물 포켓몬이잖아. 자, 수륙챙이가 나왔네요. 포켓몬 어디보자. 보송송 가라! 그러게, 이 세계 가면은 다우징 머신 하나만 있으면 그냥 먹고 살 수 있겠다. 자, 전기 쇼크! 아, 구슬의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아저씨? 아, 역시 물 포켓몬 좋습니다. 보송송이. 이러다 가디는 레벨 안 오르고 보송송만
계속 오르겠다. 크랩을 내보내려 하고 있다. 크랩? 그러고 보니까 이 세계에는 크랩이 많으니까 크랩 구워 먹으면 개맛있겠다. 좀 배고프다 싶으면 그냥 낚시 좀 해가지고 크랩 같은 거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찌개 해 먹고. 참 이 세계는 좋은 세계야. 그렇지 않습니까? 레트라 쥐네요. 이건 그냥 할게요. 레트라. 레트라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겼죠. 자, 전기 쇼크. 킹크랩이 40kg가 넘을걸요. 와 대박. 살도 많고. 자, 쥐고기로 만들어. 아, 급소 맞았어요. 아, 이렇게 연약한 보송송의 급소를 뜯다니. 자, 421의 경험치를 얻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26으로 레벨이 올랐습니다. 좋아요. 석진과의 승부에서 이겼다. 상금으로 608원을 손에 넣었다. 자, 이 밑에 아저씨도 아마 트레이너일건데 이 아저씨는 무슨 타입을 쓸까? 나의 포켓몬을 자랑해도 될까? 안돼. 항상 나한테 물어보진 않아. 에오가 클럽 주선이 승부를 걸어왔다. 주선은 피카츄를 내... 아, 개귀여워. 자, 피카츄 완전 귀엽네요. 공격력 떨어졌다. 싸운다. 화염방사. 자, 일단 선빵 필승. 피카츄를 귀여우니까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귀여운 걸 불태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활활 태워버리고 가딘 315의 경험치. 뭐야, 한 마리였네요? 자랑할 수 없었다. 야, 돈 많이 주네요. 1152원을 얻었습니다. 이봐, 전에 친구하자. 포켓몬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다. 둘이서 피카츄라든가 야돈이라든지 독파리라든가 아무튼 여러 포켓몬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자. 어떠냐? 전화번호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근데 뭐야, 자네 사실은 포켓몬 싫어하지? 아니, 거절했다고 이런 막말하네. 근데 피카츄랑 야돈이랑 독파리는 진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자, 귀여운 포켓몬을 서로 보여주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왠지 약할 것 같아. 귀여우면. 에오가 클럽 한샘이 승부를 걸어왔다. 피카츄를 내보냈다. 아, 좋습니다. 저의 먹이가 왔네요. 피카츄! 위협 때문에 공격력이 떨어졌다. 가디로 한 방에 불태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귀엽기 때문에 없애버려야죠. 자, 피카츄 태워버리고요. 피카츄는 쓰러졌다. 298의 경험치를 얻었다. 좋습니다. 뭐야, 한 마리씩이네 얘네는. 딱 이 둘이 잘 되면 좋겠다. 요 아줌마랑 요 아저씨랑 잘 돼서, 예, 한 가정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정보 나눔 게시판. 박치로 나무를 흔들었을 때 떨어진 포켓몬은 나무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 하는데, 자, 그 전에 이쪽에도 야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야생에서 어떤 아이템이, 아니요, 아이템이 아니죠, 어떤 포켓몬이 나오는지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 맨날 꼬레시야, 맨날. 자, 또 꼬레시네요. 이거는 그냥 갑시다. 이놈의 꼬레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꼬레 너무 많이 봤어. 물기 공격. 오, 똑같은 거 쓰네. 육달았구요. 물기 역시 쥐. 포레슨 쓰러졌다. 130의 경험치를 얻었다. 자, 이제 다음 마을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곧 다음 마을이 나오네요. 당첨시티. 담청? 담청이에요? 당첨이 아니고. 헷갈리네. 점점점점. 또 너냐? 뭘 또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 나는 너처럼 약한 녀석과 상대하지 않아. 약한 얘기를 하니 생각나는 건데 이곳의 체육관 관장은 지금 없다. 등대에서 약해진 포켓몬들을 돌보고 있다고. 흥, 바보 같으니 약해진 포켓몬 따위 내버려두면 되는 거야. 싸우지 못하는 포켓몬은 아무 가치도 없으니까. 너 등대에서 수행을 해보는 게 어때? 조금은 자기 몫을 하는 트레이너처럼 될지도 모르지. 아니, 얘는 나한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으면서 어째 저렇게 자신만만할까? 자, 여기가 당첨시티 포켓몬 체육관 관장 규리. 아, 여기 또 이제 남규리씨가, 아, 그 철권을 잘하고 이쁘시다는 남규리씨가 있는, 네, 체육관입니다. 그렇지만 없죠. 등대에 갔다고 했으니까. 돌아댕기면서 한번 규리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등대 그런 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켓몬 센터가 중요하지 지금. 일단 요런 데 한번 보고. 너 뭔가 특별해 보인다. 당첨... 이거 낚싯대 주는 사람이네, 이 사람. 보니까 나는 30년간 여기서 낚시하고 있지.
너도 바다를 향해 낚시에 도전해볼 테니까. 예? 호호호, 낚시꾼 탄생이군. 좋은 낚싯대를 손에 넣었다. 중요한 물건 포켓에 넣었다. 바다뿐 아니라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낚싯대를 사용해도 되지 라고 합니다. 좋아요. 네, 남규리씨 철권 잘하기로 유명하죠. 거의 뭐 프로급이라고. 자, 바닷바람 내음의 항구마을 좋습니다. 내려가서 이 사람들 뭔가 이벤트가 있어 보인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뭐야, 카메라 아저씨고 현상이라 한다. 사진빨 잘 받는 너. 기념... 이게 무슨 이벤트지? 좋았어, 그럼 준비해줘. 기념사진 이벤트 갑자기 뜬금. 목잡이 게임. 귀엽네요. 이게 좀 해상도가 이쁘고 그냥 스틸컷 같은 거, 스틸컷 CG 그런 게 하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괜찮네요. 자, 아무튼 회복을 하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딴 따라다란 딴 따다란 딴. 자, 회복을 하고 따라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참고로가 아니고 자고로, 포켓몬 센터에는 뭔가 이벤트가 항상 있기 마련이죠. 좋아, 이걸로 됐어. 이걸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뭐? 트레이너? 마침 잘 됐어. 볼캡슐? 볼캡슐이 뭐지? 싸워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데 그래야지, 그럼 간다. 자, 볼캡슐, 뭐 포켓몬스터 볼을 담아두는 그런 캡슐 같은 건가 봐요. 아가씨 루시? 아래 코를 내... 와, 귀엽다. 와, 야, 저거 갖고 싶다. 뺏고 싶다, 저거. 귀엽다, 귀엽다. 오, 귀여우니까 화염방사. 네, 귀여운 건 태워야죠. 가질 수 없다면 태워버리겠어. 급소에 맞았고 효과가 굉장했고. 아이콘 쓰러졌고 630의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잘 본 거니 상금으로 896원을 손에 넣었다. 좋습니다. 실을 지니고 있으면 자신의 PC를 사용해서 볼캡슐을 만들 수 있어. 실? 만든 볼캡슐은 세팅하지 않으면 쓸 수 없으니까 조심하렴. 이거 뭘까? 그리고 이런 애들도 밤바다 이정표가 되어주며 배가 없을 때는 등에 타게 올라타게 해줘서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는 등 포켓몬은 여러 형태로 삶에 도움이 된단다 라고 평범한 이야기를 했고요. 포켓몬, 희귀한 포켓몬을 가지고 있다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점점 잘 따르게 될 거야. 친밀도에 대한 얘기고요. 역시나 그냥 튜토리얼인 것 같습니다.